이 달래는 어디서 갖고 오셨습니까? 그 촌에 산에 산 딸리야, 별 딸리야 이거. 아, 직접 캐오셨어요? 아니 내가 안 캐고 촌 한매가 캐가지고 아들 오는데 팔아달라고 이거 붙이주더라고. 나는 이 산에 갈 입장도 못 돼요. 허리가 꼬부리가 얘 댕기는 게 더 겨우 댕기는데 내가 산에 가도 꼬부리 죽으라고요. 허리가 꼬부리가 자전거 없지 않아 한 대짓도 못 와요. 자전거 나가 무가 허리가 꼬부리가 몇번 나오시는 모이세요? 이거 두 개를 다 사가셨다고요? 아, 이렇게 많이 사가시면 뭐 하십니까? 저 가지고 냉동실에 다음에 자 이거 어서 냉동실에 요거를 삶아가지고 네. 저거 떡 한 대에 1kg씩을 내야 돼. 너무 적어요도 찔리지. 맞았고 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긴 해. 내가 이래가지고요 많이 해놓니다. 우리는 쑥 찰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딱히 해놔놓고 1년 내내 농약 장사하세요? 아니 먹어요. 집에서 드시려고요. 이야 할머니 다 파셨네요. 저기 먹고 나가 마신 버렸다. 고기가 저게 약이라고. 보통 하루에 얼마씩 버십니까? 하루에 한 5원짜리 아니가 장날에 오면 2만 원 3만 원 그래가지고 거기 다 먹고 그 사가지. 전에는 많이 버는 사람이야 몇십만 원 많이 해가지고 많이 와서 이렇게 좀 몇만 원 몇십만 원 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니 아까는 뭐 할머니 올해 연세가요? 90이 이제 89 90 다 됐잖아. 우와 이장원에 아니 93살 마땅해. 아마 전부터 한번 떠나 이거는 많이 들었지. 할머니는 뭐 따갖고 오셨는데요? 나는 산나물이지. 자연산 취나물하고 짠데하고 난 그런 게 많아. 이거 씹어볼래요? 다르 당근당 맛있다. 이거 씹으면 다르 씹으면 다르요. 생겨 먹어요. 이거를 이걸 씹어봐. 달지 달지요. 이거 내가 뜯어내놨다. 아, 진짜 다네요. 이거 다르. 전부 그런 나무. 이거는 생거 쌈싸 먹어도 되고. 어디서 따오셨는데요? 자연산이지, 산에. 자연산. 아니, 뒷산에? 네, 뒷산에. 산. 우리는 산골짜기 사죠. 산에 산이라서 전부 둘러 산이라 가지고 감은 있어요. 다리가 아프고. 이거 다 팔면 몇이나 될까요? 언제 팔지 몰라요. 여기 봐라. 한 4시 전에 다 팔아가지고 하는데 4시 차가 있거든요. 야는 4시가 막까지 아니 4시까지 아니 다리 옆에 저기 있네. 저기 내가 누여도 모릅니다. 한대 눈이 어둡나?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있네. 많아. 얼마 안 돼요? 100명 전에 주다 보고. 많은. 요거 보다 보고. 아유, 요새 세가지 안 된다. 니가 줄기 세가지 안 된다. 아니, 니 3대째 넘는다, 이잖아. 아니, 쉬니까. 살짝 뒤우지고. 할머니는 언제부터 장사하셨어요, 여기? 52살, 30살에 시작해가지고 82이라고 여가 댕기고 파우도 가고 영등도 가고 광구도 가고 광구는 이제 안 되고 아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잡았어요. 할머니 입원하셨다고? 입원하라 해가지고. 아, 그럼 병원 가시네요, 좀 이따가? 어이? 좀 이따가 병원 가시네요? 예. 어디가 아프신데요? 허리 골다운지 해버려졌지. 자궁결을 했지.
왜래 이 자리가 또 비싸. 아, 필요 없지.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했는 사람 여인 안 닦고. 나이 먹으면 여인 안 닦고. 그럼 이제 장사 좀 접으실 때 안 됐어요? 그런데 제 이제 아이 되는데 아주 영감이 90살 먹어서 영감이 있잖아. 이게 살래기. 여기 할머니 고정 자리세요? 네. 아침에 몇 시에 나오시는데? 5시. 새벽 5시. 우리 할배 온 데 많아. 네? 우리 할배 온 데 많아. 할아버지세요? 야. 이렇게 10개 늘어났다. 아이, 10개. 10개 해놔. 그래도 많이 팔았지. 아버님은 할머니 장사하시는데 같이 안 다니십니까? 어? 같이 안. 비가 또 말 못 듣는다. 아, 그래요? 비가 또 말 못 듣는다. 나이가 90이요, 90. 나이 90인데 비가 또 말 못. 나이가 90.